이거야. 저주받은 29번 자리. 창고에서 찾느라고 진땀났어. 괜찮을까? 하지 말자. 왜? 무섭니? 죽을 결심까지 한 애들이 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 꼴통들 우리 괴롭히는 재미로 학교 다닌다는 거 몰라? 난더 이상 못 참아. 형, 섬에 돌아가. 대신 앞으로 나볼 생각하지 마. 유진아. 그 아이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럼 저주를 내리는 거야. 다신 괴롭히지 못하도록. 난 귀신을 부르는 영매야. 너희가 간절히 기원해야 하지만 귀신이 오는 거야. 알겠니? 분신사발하면서 무섭다고 눈을 뜨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알았지?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영이시여.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워 소원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노트에 적힌 아이들에게 저주를, 고통에 겨워 힘들게 하는 저주를 내려주소서.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래. 아, 요즘 애들 워낙 독종들이라 말이야. 너 7반이냐? 네. 지금 몇 시야? 따라와. 수고해. 야,
니들 혜지가 죽어서 고소하냐? 어? 우린 그냥... 혜지 죽으니까 좋아서 낄낄거리지? 내 말 잘 들어. 유진이 그냥 그 서울에서 왔다고 꼴 따는 년이랑 계속 붙어 다녀봐. 학교 다니기 힘들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니들 지금 뭐들 하고 있는 거야? 오늘만 7반 아이들하고 교실을 같이 쓴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자습들 하고 있도록. 알았나? 지금 교실에서 죽었대. 29번짜리에서. 박 선생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오?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 아이가 죽은 자리가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됐어요? 담임을 합치고 할 일이 없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좀 노는 아이였지만 자살까지 할 아이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오자마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좀 그렇네요. 어제 불미스러운 일, 경찰에선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특히나 예민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다. 특별히 개인소개 같은 건 차차하도록 하고 출석을 부르도록 할게. 출석 부를게. 1번 김미경. 네. 2번 유수진. 네. 3번 서진영. 네. 4번 한재희. 네. 5번 유지연. 25번 강소정. 네. 26번 임정현. 네. 27번 최윤선. 네. 28번 이유진. 네. 29번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그렇게 작은 소리로 대답하면 어떡해. 다음부터 큰 소리로 대답해. 선생님, 없거든요. 이 반은 29번 김인숙이란 애 없어요. 이 선생, 대체 김인숙이란 이름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출석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부 어디에 그 이름이 있어요? 찾아봐요, 어디 있는지.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김인숙이라면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누가 말해준 거예요? 대답해봐요. 박주임,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아이들 못지않게 놀란 분에게. 나도 첫 수업엔 너무 긴장해서 출석을 밀려부른 적이 있어요. 첫 수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박 선생이 지금 한 얘긴 기분 상해 말고 잊어버려요. 다음 수업 준비하시고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도록 해요. 죄송합니다. 혜지가 갑자기 왜 자살했다고 생각하니? 분신사바의 저주가 시작된 거야. 그럼 넌 혜지의 자살이 분신사바의 저주 때문이라는 거야? 아님 멀쩡하던 애가 벼랑간 왜 자살했겠어? 그럼 어떡해? 노트에 적힌 다른 애들은? 글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진 않겠지.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니들 그날 있었던 일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아니면 우리도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야! 울구들 있네, 씨. 내 일이 올 줄 알았지? 야, 서울 뺀질이. 너 내가 수업 끝나고 나무를 했지? 맞아. 주, 눈 안 깔아? 야, 지금은 해지 상중이라 그냥 넘어가는데 니네 앞으로 학교 생활하기 깝깝할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어? 네가 좋아하는 담탱이한테 꼰질을 생각은 마. 담탱이는 요새 미술 선생한테 뻑 간 것 같던데. 앞으로는 누가 널 보호해 주냐? 같이 서울이랑은 제일 섭지니까. 야, 쟤 눈 봤냐? 뒤통수 한 대만 더 때리면 눈깔 튀어나오겠더라. 그렇지? 이 집 주인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좀 엉뚱해요. 그래도 재주는 있어요. 점도 잘 보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지 날씨도 잘 맞추고요. 오늘도 우산 가져가라고 이 집 주인이 알려줬어요. 일기예보는 햇볕은 쨍쨍이었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 29원 자리요. 30년 전에 김인숙이라는 학생이 자리라고 하던데 김인숙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 그거요? 어느 학교나 가지고 있는 괴담이나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당시 이곳 교사셨는데. 아버님이요? 네, 저는 전근 왔어요. 아버님이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따분했는데 하다 보니 서울보다 좋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곳 출신들이세요. 아, 그래요? 아무튼 한 30년 전쯤 김인숙의 모녀가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생겼대요. 일기예보는 왜 이렇게 못해? 엄마 말금이야, 말금은. 비 온다고 네가 말해놓고 우산도 안 가져가냐? 내가 그랬나? 아, 요새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이윤주 선생님 맞죠? 새로 오신 미술 선생님. 촌놈이 횡재했네. 좋겠다. 김인숙 얘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괴담일 뿐인데요. 그 얘긴 그만하고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가봐야겠어요. 미인이던데? 근데 사연이 많은 얼굴이다. 너희들 중 어제 일어 본 사람 없어? 통화한 사람도 없니? 강소정, 너 어제 일어랑 같이 안 있었어? 어제 저녁 이후로는 본 적 없는데요. 왜요? 그래. 너희들 쓸데없이 혜지 죽음 가지고 소문 만들지 말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알았어? 1호가 두 번째였지? 정 관장. 네. 부검 결과는 어떻게 됐어?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신나를 부은 다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인은 비닐을 타면서 유독과 세일한 질식사와 공포했다면 심장마비. 라이터의 지문은 자신의 거고 저희는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살? 네. 근데 왜 하루 걸러 자살이야? 그것도 하필이면 김인숙에 반해서. 윤건수, 김인숙과는 연관 짓지 말게.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 아닌가. 아무튼 정반장은 수사 내용 계속 보고하고. 네. 여러분들은 입단속들 잘 해야 할 거예요. 언론에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자리에서 분신 사발을 했어요. 유진이가 귀신을 불러내서 아이들한테 저주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혜지가... 미안하다. 그 정도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 못했어. 그리고 혜지와 이루의 죽음은 너희 탓이 아니야. 걔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내린 애들이 두 명 더 있어요. 걔들을 살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 귀신이라도 쫓아오냐? 이게 어딜? 눈 안 깔아? 야, 반도. 너도 1호 꼴라고 싶어? 너 어제 1호는 왜 만난 거야? 1호를 만나? 무슨 소리야? 저번에 혜지 죽기 전날엔 혜지하고도 만났다며? 어떻게 2년만 만나면 다 대갈통에 불 지르고 죽어나가냐? 2년이 저승사자냐?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도 말고 말도 붙이지 마. 아님 내가 네 대가통에 불 붙여버릴 거야. 알았어? 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 오는 거니? 너 어제 늦게 다닌다고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도대체 요새 왜 그래? 지금 마을이 죽은 애들 때문에 얼마나 난리인데. 엄마, 어제 아빠가 나 왜 혼냈어? 너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니? 너 어제 새벽 1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 계속해봐. 너 어제 핸드폰도 안 받고 아빠가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할 거 없다고 그래서 더 혼났잖니. 그저께는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저께도? 정말로 왜 그래? 요새 무슨 걱정 있니? 아니야. 나 잘게, 엄마. 엄마 김인숙이라고 알아? 김인숙? 30년 전이면 엄마랑 같이 우리 학교 다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학교 갔다가 저녁 먹고 인터넷 하고. 아, 뭐야.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해서 내일은 학교에 꼭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7명이나 결석을 했단 말이죠. 애들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서 내 책상에 갖다 놔요. 내가 전화하죠. 선생님이요? 아, 그래도 담임인 제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재현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왜 재윤이랑 그 일 간 거지? 네가 나가자고 했다면?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혜지하고 이루가 죽기 전에 널 만난 건 기억나니?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은 안 났는데 마지막 애들을 만났대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너 죽은 애들하고 앙숙이었다며?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말이 돼? 몰라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내가 애들 죽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김인숙이 정신란 말이에요! 그럼 29번 귀신이 아이들을 죽게 했다. 귀신이 말이지. 그럼 한 선생은 재은이가 저주받을 거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좀 나올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거기서 얘기해. 나 지금 못 나가. 엄마한테 혼나. 무섭니? 내가 무서워서 그러지. 뭐? 너 죽을래? 너 엄마만 아니면 죽었어. 너 내일 학교에서 봐. 대가통에 확 불 붙여버릴 테니까. 알았어?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고!
선생님이 미처 생각을 못했어. 낯선 뭔가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죽은 건 시작에 불과한 더 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 그게 뭘까요? 그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너만의 죄책감 때문일 거야. 아이들 죽음은 너랑 무관해. 오늘 아침 소정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도 제일 먼저 절 떠올리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이곳으로 끝날까요? 저주를 받은 아이들 넷이 다 죽었으니까 그 혼령이 제 몸에서 떠나줄까요? 유진아, 미술 선생님 좋아하시죠? 뭐라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미술 선생님에게도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시래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부탁합니다. 안 자는 거 알아. 너 얼마 전에 내 뒤를 따라온 적 있지? 왜 그랬니? 널 혼내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어서야. 수업 시간에 날 유심히 관찰한 이유도. 정말 모르세요? 저 봤어요. 선생님한테 붙어있는 이상한 거. 29번 김인숙하고 출석을 부를 때. 그게 뭐지? 귀신이요. 정말 김인숙의 저주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린 걸까?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른 이름이 뭔 줄 아니? 춘희. 춘희란 이름을 부르면서 공포에 절은 눈으로 나한테 말했어. 고향으로 돌아가 죽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춘희란 여자와 그 딸 김인숙은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야. 그들 모녀는 불질러 자살했다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한 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몹쓸 비밀을 간직한 채 겁에 질려 살고 있다는 거지. 그 비밀의 열쇠는 유진이란 애가 쥐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자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불러낸 김인숙의 악기가 저주를 내린 거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진이란 애가 누구의 자식이야? 정인수라고 30년 전 김인숙과 같은 반 학생입니다. 유진이란 애가 정말로 악기를 불러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그 아이와 가족들을 마을에서 몰아내야지. 또다시 그들 모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 셈이요? 한 선생,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위해 그러는 거야? 다 이 마을을 위해? 마을을 위해서란 얘긴 그만하시오. 군수님이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야 하니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그 새삼스럽게 왜들 그러십니까? 신경들이 예민해질수록 서로 자극적인 얘기 삼가합시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나를 비롯한 여기 모인 사람들과 마을 주민 모두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 누구도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못 떠나요. 모든 걸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아예 죽이라고 하세요. 예, 알았어요. 당신도 빨리 들어와요. 끊어요.
엄마 김인숙이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며? 누가 그래? 김인숙도 다 같이 왕따였어? 나랑 비슷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처럼 죽음을 부르는 아이였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엄마, 나 유학 보내시면 안 돼? 나랑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도 위험해질지 몰라. 유진아, 너 명심해.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절대 이 마을을 떠나서는 안 돼. 알았어?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 내가 볼펜을 움직여 볼 테니까 따라서 봐. 내가 보기에는 녹내장 같은데. 저게 다 보인단 말이지? 혹시 병원에 가본 적 없어? 이 정도면 거의 안 보일 텐데. 병원에 한번 가보도록 해. 알았지? 다음. 눈만 뒤통수에 달렸는 자로
인연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너랑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서 저주를 내려줄 수도 있다고. 알아! 강민재, 무슨 짓이야? 민재야! 유진이를 마을에서 쫓아낸다고 도대체 해결되는 게 뭡니까? 난 관여 말아라. 아버지, 30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던 춘희 모녀가 지금 아이들의 죽음과 연관돼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춘희 모녀가 간직한 비밀이... 아하! 그만해. 그 모녀는 잊혀진 얘기일 뿐이다. 유진아,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이냐고?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선생님은 왜 유진이만 그렇게 감싸세요? 교실을 둘러보세요. 우리 반에 몇 개의 자리가 비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개의 자리가 빌지. 선생님은 유진이의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2학년 7반의 담임이시라고요. 맞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서울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눈이 이상하대요. 다치신 거야?
절대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아. 너한테 귀신이 붙었다는데 맞니? 그럼 언니가 너한테 붙었다는 그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봐도 될까? 뭘 어떻게 할 건데? 긴장을 풀고 언니를 믿어야지만 최면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 앞에 있는 스탠드 불빛을 응시하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 아주 나른한 잠에 빠지듯. 이제 넌 기억나지 않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조용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만난 그날을 천천히 기억해봐.
그럼 김인숙의 언백은 누구든 최면을 걸어 죽일 수 있다는 거네. 유진인 끊임없이 김인숙의 언백에 저항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진이의 의식까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유진이에게서 김인숙의 언백을 나오게 만들 순 없는 거야? 우선은 김인숙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겠어. 그렇게 불타 죽은 거야. 근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한 김인숙이 두 건까지 뒤집어 쓰고 볼 수 있었던 거지? 모르긴 해도 어떤 영적인 힘이 여보세요? 선생님 도와줘요. 이 선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I hope to success. 이거와 똑같은... 무슨 일이시죠? 유진이 안 왔어요? 유진이 왔습니다. 왜요? 자리가 비었는데. 당분간 미술실에 있을 겁니다. 미술실? 유진이를 학교에서 쫓아낼 생각이시라면 그만두시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인숙에는 사고사가 아니라 30년 전 살해당한 겁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죽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요. 아버진,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마는 인숙의 영혼이 유진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됩니다. 정신이 나갔다. 나뿐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 이 마을은 조상대대로 외진이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춘희 모녀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거야. 사람들은 그들 모녀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 그들 모녀를 이 마을에서 내몰기로 했다. 김인숙이가 학교로 전화 오기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 대체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뭐죠? 춘희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담화문을 통해 세상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미신과 각종 마을 구슬 금지하도록 관할 관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관할 관청에서는 기륭화복을...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제 딸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저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 지금은 제발 제 딸에 대한 생각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말투군. 제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보시오. 교장선생이나 군수, 마을 유지만이 당신 딸을 돕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니면 당신 딸이 힘들어져. 당신 딸을 위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선생? 한선생, 어디 갔어요? 한선생님 잠시 나가셨어요. 그래요? 준이가 돌아가서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교육자라는 인간이 딸을 빚기로 학생 엄마를 강간하려 하다니.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난 그날의 혐오스러운 내 행동을 잊을 길이 없었다. 그럼 당시 마을 유지들도 아버지와 같은 춘희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였겠군요. 춘희 모녀가 이 마을에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지.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들 모녀를 마을에서 몰아내려고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죠?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완전히 불타고 있어요. 인숙이가 죽었어. 니들 자식들이 불쌍한 내 딸을 죽였어. 윤근수, 김교장, 그리고 여기 있는 너희 모두는 전쟁 거야! 이 마을에서 나온 모든 것은 씨를 말려버릴 거야! 살고 싶으면 이 마을을 떠나지 마. 이 선생은 유진이란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유진이를 자퇴시키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도 말입니까? 유진이에게 김인숙의 훈령이 들었다는 건 억측입니다. 이 선생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설명할 성격의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학생 전체가 그 아이와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회라는 것도. 유진일 미술실에 있게 하지 마세요. 이건 교장으로서의 지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선생, 왜 그래? 이 선생!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왔으면 대답을 해줘. 너 김인숙이지? 누구든 상관없어. 이제 내 몸에서 나가줘. 내 안에 네가 있는 게 싫단 말이야. 넌 아직 죽지 못해. 날 위해해줘야 되겠어. 그만! 그만!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었네요. 모두가 유진이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구석으로 몰고 있어요. 저승사자? 네. 저랑 2년 학교 같이 다녔어요. 저희 학교에 우리 동네 출신들이 모두 7명 있었는데 그중 5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무슨 사견치 않은 사고를. 근데? 선생님, 종철이 아시죠? 양조장 집 아들? 네. 걔가 학교 호수에 은주 이름 부르면서 빠져 죽었어요. 마치 체면이라도 걸린 듯이요. 근데요, 이은주가 어떻게 거길 갔어요? 자원했어. 네? 이은주도 죽은 사람들이 이 마을 출신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럼요. 혹시 마을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일은 무슨. 내 또 전화하지. 이 선생. 퇴근하십니까? 네. 내일 저녁 때 교장 선생님께서 면담 좀 하시자입니다. 네. 유진이랑 이은주 선생이랑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분명 김인숙의 연백은 아닌데 도대체 뭐지? 유진이가 말한 저한테 붙어다닌다는 존재 항상 느껴왔어요. 기억나진 않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절 컨트롤하는 기분. 최면을 통해 그 존재에 대해 안다고 해도 어쩌면 선생님에게 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날 지배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무엇이 보이나요? 유진이가 날 보고 있어요. 기억해봐요. 그 아이가 원하는 기억을. 여사. 여사요. 아는 여잔가요?
구영아, 왜 그래? 이은주 선생의 전생이 춘이었다고? 말도 안 돼. 믿든 말든 사실이야. 춘인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자였어. 김인숙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 김인숙이 정상적으로 보는 듯 행동한 건 춘희가 있었기 때문이야. 김인숙이 학교에 갈 때나 혼자 있을 때 춘희 집 밖에 나오지 않았어. 집에서 김인숙의 눈이 되어준 거야. 김인숙의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것을 다시 김인숙에게 인식시킨 거지. 그게 가능한 일이야? 유진이를 통해서 김인숙의 죽음을 봤을 때 춘희를 봤어. 마을 사람들이 춘희의 집을 불태울 때 춘희 집에 있었어. 그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 아이들의 죽음이 김인숙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건 춘희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미 죽은 김인숙을 다시 살릴 방법에만 집착했다는 거야. 어떻게 죽은 김인숙을 살린다는 거지? 이은주 선생은 이 마을의 자원에서 왔어. 자기 주변에 이 마을 출신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알면서도 온 거야. 그게 이은주 선생의 의사였을까? 너 이은주 선생과 무슨 일 있었니? 어? 아니야. 그만해.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날 이용하지 말아줘. 그럴 순 없어. 넌 나고 난 너니까. 도대체 어떻게 김인숙을 살린다는 거야?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진이 곁에 있어주세요. 알았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 화장하는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어때? 예쁘니? 네? 넌 어려서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좋아하거든. 그래요? 겁내지 마. 이젠 이 아이의 껍데기 필요 없어, 아가야. 널 다시 살릴 수 있단다. 무슨 소리야? 유진이 학교에 있는데. 저게. 30년 전에 일을 다시 되풀이한다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이젠 모든 걸 밝히고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게 우선이야. 그들 모녀의 저절 풀어줘야 한다고! 답답하군. 누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법이 춘희 모녀의 저주를 막을 수 있나? 아니면 경찰이! 유진이라는 아이 너무 위험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그걸 그 아이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 나이엔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지. 스스로 자살을 택한다. 그게 옳은 거 아니야? 당신이 인간이? 못해.
동생 잘 들어. 난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어. 조용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연모한테! 너 누구야? 이은주 선생! 이은주 선생! 이은주 선생?
다시 한번 묻는데 이번엔 정확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을 죽인 게 누구라고요? 준이. 준이입니다. 이봐 한 선생. 예, 알겠습니다. 준이란 여자 30년 전에 죽었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얼굴을 어떻게 알아봐? 이봐 이명사. 예. 과학수학과에서 상해에 쓰인 가위의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저 친구 말이 맞대는데? 30년 전에 죽은 춘이란 여자의 지문이래.